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골드 시리즈 D6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 골드 시리즈에서 저희가 O6 모델을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D6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O6와 스펙상으로는 동일하고 이제 바디 크기가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O6를 리뷰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뭐 간단히 다시 설명해드리면 제일 특징적인 것은 일단 이 기타는 올솔리드입니다. 올솔리드인데 콜트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좀 불경기다라고 사람들 얘기할 때쯤부터 이제 다른 브랜드하고 좀 다르게 고스펙인데 상당히 낮은 가격대로 기타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탑백 솔리드인데 뭐 5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300V 시리즈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골드 시리즈는 저렴하게 나온 이제 올솔리드 모델인데 가격만 싸게 해서 뭐 저스펙으로 나오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하긴 또 어려운 게 여러 가지 기존의 콜트 모델에 없던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한 번에 딱 알아보실 수도 있을 만한 거는 이 상판인데요. 상판이 일반적으로 쓰는 시트카스프루스인데 보통 시트카스프루스 신품은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색깔이 밝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니쉬를 하고 난 뒤에도 특별히 색을 칠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밝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얘는 약간 좀 색깔이 갈색 톤이죠. 요거는 이제 요즘 세계적으로 기타 제작 업계에 뭐 유행이기도 한데 토러파이드 시트카라고 해서 이제 상판을 구운 목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원래 좀더 색이 탄데 빈티지한 느낌을 뭐 외관뿐만이 아니라 에이징이 많이 된것 같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업체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인데 구운 상판은 이렇게 색깔이 좀 약간 짙어지게 됩니다. 소리도 빈티지 기타처럼 좀 많이 열린 소리에 그리고 약간은 좀 건조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코판은 뭐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호가니 계열 이제 사펠 치코판으로 되어 있고요. 콜트에서 공개한 스펙에서 보면은 요 바디랑 넥 조인트 방식이 이제 콜트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도브테일 넥 조인트를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거기에다가 볼트홈까지 더해서 콜트의 표현으로는 듀얼락 조인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예전에 O6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마틴에서도 그렇고 마틴도 원래 도브테일 조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이제 마틴은 저가형 모델들은 도브테일에다가 볼트를 하나 박아서 어드밴스드 도브테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도브테일과 볼트온 넥 조인트의 혼합형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은 다르지만 그리고 뭐 볼트 꽂는 위치도 아마 약간 다르겠죠. 네, 콜트에서도 듀얼락 조인트라고 해서 이 조인트 부분을 좀더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가 원래 콜트의 로고가 이런 모양이 아니었죠. 그 골드 시리즈는 헤드 로고 자체도 바뀌었고 이제 없던 무늬도 하나 있고요. 이 골드 시리즈가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저희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저렴한 가격대인데다가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콜트가 좀 품질이 많이 균일화가 돼 있고 잘 잡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골드 시리즈 이제 출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양이 팔려 나갔어요. 저희한테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들어보면 이게 가격을 생각 안 하고 들어보면 아 물론 아주 아주 비싼 뭐 하이엔드급의 그런 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올솔리드들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소리는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스펙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새드라고 너트는 본새들 본너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요 처음 봤을 때부터 브릿지와 지판이 나무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뭐 로즈우드나 에보니 이런 모양이 아니라서 이게 다른 나무인데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요거는 원래 고급 기타의 치코판 재료로 많이 쓰는 이제 마카사 에보니라는 목재예요. 그래서 좀 색다른 느낌의 이게 결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기타는 제가 방금 이제 사운드 샘플 녹음할 때도 들으면서 그리고 저희가 항상 판매를 할 때도 뭐 손님들이 시연하실 때나 제가
뭐 쳐드릴 때나 그렇게 많이 느끼는 건데, 가격대가 낮아서 저희도 가끔 이게 살짝 무시하고 있다가 직접 들어보면 아니 이게 뭐지 싶은, 이 가격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는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픽업이 없고 커터웨이가 없는 요 D6, 그 다음 O6 모델은 이제 가격이 같고요. 그 GA바디라고 하죠. 그랜드 오디토리움 A6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커터웨이도 있고 픽업도 달려있어서 가격대가 약간 더 높습니다. 이 기타의 소리는 다음에 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통기타 이야기에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와서 시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최고의 소리를 내는 기타를 찾고 싶다 하시면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